그러니까 겨울쿨 DB 봄웜이랑 살짝 겹쳐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괜찮으신데? 여기 그것만 딱 여기 뭐 저기 아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저 지금 퍼스널 컬러 진단 받으려고 왔어요. 생얼로 왔는데 제가 가을 뮤트이긴 하지만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여기 왔어요.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아름다우시지만 너무 고급 인력이시거든요. 사실은 제가 가을 뮤트톤이라서 뭐 색깔, 옷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가을 뮤트톤인데 가끔 겨울 브라이트 톤도 너무 잘 어울리고 봄웜 소프트 톤도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진단 한번 받아볼게요.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래요. 저는 여쿨인데 가을 웜 같아요. 약간 걸쳐있는 그거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퍼스널 컬러 색채학으로 사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피부색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조금 학문적인 얘기를 해도 되나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다들 지루하셔서 그냥 스킵하니까 네. 스킵하지 마시고 네네. 피부색은 결국에는 이제 뭐 그 색소 저희가 색소로 피부색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뭐 멜라닌 색소, 그렇죠. 파란색, 뭐 검정색 요 방향, 그리고 헤모글로빈, 네. 빨간색, 뭐, 빨간색 네. 그리고 카로틴, 노란색, 요게 응, 노란색. 네. 그래서 황색기랑 붉은기랑 이제 그리고 어두운기 요거를 믹스해서 어떻게 보이느냐에 대한 색상의 이제 학문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우리가 아무래도 학문을 딱 정해놨지만 그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저희가 뭐 웜톤, 쿨톤 근데 웜톤에 있는 것도 잘 어울리고 쿨톤에 있는 분도 잘 어울리시는 분 저요. 그쵸? 이상해요. 있으시죠? 네. 대부분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색소를 안 가지고 계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는 컬러로 보신다 그러면 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톤? 컬러 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막 여름 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파스텔 컬러가 되게 잘 어울린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막 파스텔 컬러 안 어울려. 안 막 이렇게 생각, 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뭐 특정 색을 잘 어울린다. 뭐 초록색은 절대 안 어울린다. 뭐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초록인데도 초록이 굉장히 다양한 초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시한 초록도 그렇죠. 있고 노란기가 있는 초록도 맞아요. 있고 빨간색 감이 되는 초록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그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정말 그게 맞는 거예요. 맞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가을 뮤트인데 가끔가다 겨울 브라이트 톤 네. 그런 어떤 딱 각이 진 것들을 입으면 또 깔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수님을 뵀었을 때는 분명히 가을 뮤트의 컬러가 대부분이 잘 어울리시는데 네네. 어? 딥한 컬러도 어울리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되게 희한해요. 네. 내가 웜이다, 쿨이다 이거를 꼭 결정해가지고 확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이거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결국엔 내가 옷 예쁘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죠. 잘 보이고 또 이미지나 나한테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진단을 받았었을 때 뭔가 의사한테 병 진단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어? 저는 왜 가을이 아니죠? 막 이러면 어려우시니까 맞아요.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 어려우신데 네네. 근데 저는 사실은 좀 그 댓글에 놀란 게 저는 약간 여름 쿨톤이면서 막 봄웜도 어울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지고 좀 아 확실히 김 교수님 구독자분들은 네. 이게 관심도 자체가 딥하시다. 되게 딥하세요. 그리고 전문가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번 주에 올린 거는 겨울 쿨톤 브라이트 톤에 대한 메이크업을 좀 올렸었어요. 네. 처음에 내가 인트로 했을 때 분명히 난 겨울 쿨톤 하면 못생겨질 거다 라고 했는데 겨울 쿨톤에 메이크업을 하면 되게 못생겨지거든요. 메이크업 다 끝내고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화사하다고 예쁘다고 그러는 거야. 아주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컬러 천을 한번 대봐가지고 진짜 가을 뮤트톤이 맞는지 한번 체크를 지금부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Let's go now. 컨텐츠가 중요하지. 아 이쪽으로 써야 되겠다. 이쪽으로 써야 되죠. 네. 아 이렇게 네네. 네. 저 살짝만 이마 있는 데만 네. 네. 밥 매러 가나요? 자 일단 어머
에미야, 에미야, 에미야. 하나 내려봐 주세요. 이렇게 되면 딱 보시면 확실히 화사해지시죠? 화사하네. 가을 컬러입니다. 그죠? 확실히 이거... 가을 컬러가 잘 받으세요. 네, 가을... 좀 확실한데. 네. 아, 웜입니다, 점점. 요 컬러가 지금 브라이트한 레드에 속해요. 네, 맞죠. 근데 약간 노란기가 섞이면 또 좀 떠보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 컬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얼굴 윤곽선, 그리고 다크서클, 그리고 이목구비, 그리고 잡티. 이렇게 네 가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핑크. 완전, 이거 내 색깔 아닌데? 그죠? 완전 붕붕 떠보여. 네. 참하게 보이죠? 네. 파리해 보이고. 약간 옐로우 깔리니까 괜찮죠? 옐로우가 좀 깔려야 괜찮아요. 지금 약간 확실한 컬러인데, 요게 핑크 느낌인데, 여기 보시면. 요게 확실히 좀. 지금 빛받아서 그런데 거울로 보시면은 약간 좀 떠보이죠? 네네네. 이게 확실히 떠보이고. 뜬다, 떠. 네. 이렇게 이렇게. 요 색깔은 요 색이 괜찮아. 조금 더 괜찮죠? 네. 많이 베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붉은기가 많이 섞여 있으면. 네네. 이 컬러도 지금 경계를 제가 좀 보고 있어요. 네. 네. 이 컬러 지금 이게 겨울 컬러고요. 네. 요거는 여름 컬러. 여름 컬러. 여름 컬러 나 이런 거 좋아해. 이상하게 예쁘죠? 예쁜데 요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가. 이런 컬러 너무 예쁜데 요 계열도 요 톤이 잘 어울리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네. 지금 요렇게 광택 있는 확실한 컬러 괜찮죠? 네. 그리고 블루 볼게요. 블루는 여기가 너무 또. 근데 선생님 이상한 게 나는 왜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어? 지금 요게 좀 잡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도드라져 보여 요 컬러는. 그리고 요게 좀 요 컬러 이건 어때요? 요 컬러가 굉장히 좀 확실해 보이는데 잡티가 도드라져서 네. 저는 요 컬러가 블루 중에서는 요 톤이 지금 베스트예요. 그러니까 약간 채도가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도가 톤이 확실히 떨어지긴 하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좀 확실하고 조금 명도가 조금 올라간 색깔들 보면은 잡티가 조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녹색 계열이 또 확실히 보이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게? 잡티가? 확실한 게. 아, 확실한 아무래도 거. 지금 베스트 컬러를 제가 우린 그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름 컬러 확실히 잡티가 도드라져 보이고 그쵸, 여름... 라인이 좀 이렇게 떨어져 보여요. 맞아요. 라인이. 근데 요거랑 비교하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요 컬러와 요 컬러. 예쁘다 이거. 확실히 베스트죠. 지금 요게 확실히 가을 쪽에 가깝긴 하세요. 이것도 예쁘다. 얼굴이나 이목구비는 확실해 보여서 굉장히 좋은데 컬러가 조금 더 메인이 되는 느낌. 그래서 아까 요 컬러보다는 내가 돋보이는 것보다 옷이 돋보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베스트는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옐로우 계열 볼게요. 옐로우. 그냥 옐로우도 잘 어울리세요. 근데 확실히 레몬색은 정말 잘 안 받으시죠? 이게 여기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축 처져 보여요. 그러니까 맞아요. 느낌이 축 처져 보이네. 신기하다. 볼살이 쑥 내려오죠 갑자기. 네. 그 나이가 좀 들어 보이고. 맞아요. 근데 요건 괜찮아. 착 붙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피부 볼이랑 턱 있는 라인을 보시면 이렇게 요 컬러 입을 때는 좀 축 처져 있어요. 요런 라인이. 그런데 요 라인 하면 싹 여기가 선명해서 착 위로 올라와 보이죠. 신기하다. 리프팅이 돼 보여요. 요 컬러도 잘 어울리시거든요. 네네. 지금 확실한 지금 원색 컬러 방향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지금 겨울 브라이트 톤에 조금
걸쳐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볼게요. 네. 요번에는 못생겼어. 풀톤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못생겼어 여러분들. 진짜 못생겼어. 네. 나 은색깔 입으면 안 되겠다. 아까 실버 했었을 때는 좀 창백해 보여. 예. 요런 데가. 그 이렇게 윤기가 나고 광택이 나는 게 아니라 좀 매트해 보이고 이렇게 푸석푸석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요게 좀 생기가 돌아보여요. 그런데. 확실히.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지은다면은 저는 가을 웜이 맞고 약간 겨울 쿨톤 브라이트 쪽도 좀 이렇게 활용을 해라. 그럼 저한테 베스트 컬러를 한번 몇 가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 한번 컬러 추천해드릴게요. 어머!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왜요? 진짜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소름 돋았어 여러분들. 나 이번에 면키를 3장 샀거든? 3장 샀어요. 네. 근데 티셔츠를? 티셔츠를 3장 샀는데 이렇게 샀어요. 이렇게 샀어요 여러분들. 역시 진짜 너무 잘 고르셨네요. 너무 잘 고르셨네. 아니 나 점쟁이세요? 독심술 하세요 지금? 진짜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그래서 이 컬러 네. 이게 지금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 이게 지금 라임 색깔인데 약간 채도 빠진 라임 색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모히또 모지또 색깔. 너무 상큼해. 네, 너무 괜찮죠. 그 다음에 보라색 이것도 되게 채도 떨어진 건데 전 이 컬러가 얼굴이 하얘 보이잖아. 네. 굉장히 그리고 광택 있어 보이고 좀 약간 고풍스러워. 네. 약간 느낌이 이거 어디 차려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내가 나 진짜 너무 희한한 게 여러분들 내가 솔직히 선생님 보라색 때문에 내가 여기 오게 된 거야. 나는 가을 웜톤인데 이 보라색이라면 여러분들 여름 쿨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겨울 쿨이라고 쿨한 색깔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왜 어울리지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이었네? 그리고 이 색깔, 이 색깔은 저는 없으면 안 돼요. 전 코트도 이런 색깔 있고 바지도 이런 색깔 있어요. 진짜 예쁘시다. 진짜 예쁘죠. 저 이거 입으면 진짜 코트도 너무 예쁠 것 같아. 그게 자켓이나 이런 네네. 데에다가 하시기에도 맞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가을 컬러를 가을 컬러 톤을 티셔츠나 네일 그 상의에다가 입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켓을 입는 날씨가 되면은 브라이트 컬러라든지 이런 걸로 맞아요. 그렇게 잘 어울려요. 진짜 여러분들 나 소름 돋았어. 나 요번에 면티 3장 샀거든요 쿠팡에서. 아 쿠팡에서 산 게 아니구나. 어디서 샀지? 홍대에서 샀는데 색깔 진짜 똑같이 이렇게 샀어요. 모히또 색깔, 모지또 색깔, 이거 보라 색깔, 그 다음에 아까 약간 살구 색깔인데 채도 떨어진 핑크 살구 요렇게 샀거든요. 개소름 돋았어. 진짜 저 아까 골랐는데 왜 이렇게 깜짝 놀랐지? 난 너무 깜짝 놀랐어 지금. 뭐 잘못한 줄 알았어. 여러분들 같이 쇼핑하러 가지 않았어요. 한 몇 주 만에 만난 거예요. 저번 달에 점보러 갔었어요. 신점. 신점? 네. 근데 나보고 빨간 옷을 입고 다니라는 거야. 그래야 재물복이 들어오는데. 오늘 그럼 또 레드를 골라봐야 되겠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빨간 옷을 내가 몇 개를 샀어요. 근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안 입게 되더라고. 사람이 얼굴이 칙칙해져. 다크서클이 여기가 이만큼 내려와 보이고. 컬러 한 번. 빨간색 한번 봅시다. 아유 오늘 재물 또 재물복 때문에. 아유 기준 재물복. 이건 어때요? 제일 베스트를 한번 뽑아 드려볼게요. 이거 오렌지 빛난다. 네. 이거 다음. 처져 보이죠? 네. 처져 보이고. 이것도 아니야. 저는 요 계열. 요 컬러나. 오히려 브라이트 톤 컬러로 입으세요. 왜냐면은 확실하게 이제 그냥 확실한 컬러를 가지고 가시는 걸 잘 어울리시기 때문에 사실 어울리는 걸로 치면 요게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기는 하는데 요게 조금 부드러워 보인다. 약간 오렌지빛 나면서 그죠? 그레이시빛 나는 거. 요게 제일 부드러워 보이는데 그런데 근데 나는 이게 더 상큼해 보여.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걸 더 베스트로 뽑을게요. 요거는 겨울 컬러예요. 겨울 쿨 브라이트인데? 맞아요. 겨울 컬러인데도 지금 요게 좀 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왜냐면 노란기가 이렇게 딱 들어갔었을 때 요거는 또 그리고 우리가 레드라고 안 보잖아요.
네, 이건 레드라고 안 보고 다홍? 네, 그쵸. 거의 오렌지빛이 오렌지, 많이 섞여서. 다홍빛? 오. 그래서? 야, 여러분도 되게 신기하다. 저기 점쟁이님, 그 무당님. 저 이런 컬러 입어도 괜찮을까요? 물어보고 싶네요. 구독자분이신 네. 거예요? 아니. 혹시 이걸 볼 수도 있으니까 이 영상을. 저 이거 괜찮을까요? 라고 여쭤보고 그러니까, 싶네요. 예. 네, 레드는 저한테 이거 봐요, 여러분들. 가까이 돼 보니까 여러분들 와. 다크서클 다크서클이 좀 올라왔고요. 솔직히 레드 계열은 왜냐면 얼굴에 적빛이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동화 현상 때문에 얼굴이 더 빨개져. 홍조 있으신 분들은 피부색이랑 다르게 다른 걸 고르셔야 돼요. 맞아요. 어쨌든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생얼이라서 더 이상은 기수님을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제가 아, 참 녹색 그린 계열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겠다. 왜냐면 피부톤 자체도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네. 저희가 뭐 피부톤도 보지만 피부색은 다 다르신 거 아시죠? 네네네. 볼, 이마, 턱, 컬러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볼에 있는 부분을 위주로 볼 거고 그리고 저희가 홍채색 네네네. 그리고 뭐 이제 핏줄색 그러니까 아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 노출돼서 우리 눈에까지 오는 예, 그 핏줄색도 보고 그리고 헤어색도 보고 그렇게 하고 네. 사실은 두피 컬러까지 보면 가장 좋거든요. 네네네. 지금 제가 두피 컬러를 못 봤는데 한번 두피 컬러 좀 볼까요? 완전 웜이시네. 완전 웜이시네. 완전 웜이죠. 네. 에이. 레드 계열 옷 잘 입으세요? 레드 계열은 손이 잘 안 가더라고. 아, 레드 계열에 있는 컬러들이 잘은 안 어울리시는 방향이 맞아요. 그죠? 예. 네, 톤이 좀 어두운 걸로 하셔야 돼요. 그죠? 와인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리실 거예요. 아, 예, 와인 정도, 그 정도 그쵸? 가면 좋은데, 버건디 쪽으로 넘어가면 또 탁해 보여요. 탁해 보여요, 맞아요. 어두워 보이시고. 네. 제가 근데 하면서 느꼈는데, 겨울 쪽은 정말 딱 브라이트까지. 그죠? 네. 그래서, 그, 색이 확실하고, 그리고 광택이 있고 광택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뭐 네온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네. 색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굉장히 확실한 색깔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어울리신다 그래서 거기까지 컬러를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 성격까지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그래서 어떤 사람 이렇게 봄웜은 어떻고 여름쿨은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해서 그걸 이제 소통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맞아 그게 진짜 성향 따라가요. 그죠? 네. 저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오고 그 책도 좀 보고 해가지고 성격이 그 왜 우리가 태어난 게 봄웜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봄웜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계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빛깔을 따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성격 자체도 맞아요? 이 컬러를 저희가 계절로 이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우리가 그 이름 계절 이름에 이미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봄은 저희가 다 느끼잖아요.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쵸? 뭔가 화창한 느낌도 들고 되게 그러니까 퍼스널 컬러가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도 좋게 네, 되게 이렇게 저도 공부하고 공부하면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재밌는 것들이 많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분한테 그걸 배운 거예요. 봄웜 톤의 생김새별로 또 톤 진단을 할 수 있는 분이셔요 이분이 그래서 봄웜톤은 어떻게 생겼고 여름쿨은 어떻게 생겼고 그쵸. 가을웜은 어떻게 생겼고 겨울쿨은 어떻게 생겼고 저한테 예 제가 이렇게 배운 거거든요 이분한테 근데 그게 조금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나 오늘 생얼로 왔더니 너무 자신감이 없어서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시간하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진짜로 퍼스널 컬러는 퍼스널 리스트 약은 약사에게 컬러는 퍼스널 리스트에게 요즘에 그 말이 유행하잖아요 색조를 좀 갖고 노신다 그리고 색조를 조금 안다 하시는 분들은 퍼스널리스트 분들에게 꼭 한번 상담 받으시고요 네 오늘의 팔레트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지금 퍼스널 컬러라든지 이런 방향성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사실은 좀 말씀드리면 컬러 정말 피부 색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예뻐지고 싶으신 분들 좀 더 오늘보다 예쁜 코디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만 오셔서 좀 네. 영상의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분한테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퍼스널 컬러 리스트 분들한테 찾아가실 때 꼭 이렇게 생얼로 가세요
꼭 생얼로 가셔야 돼요. 네, 생얼로. 염색 안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염색 안 하면 네. 더 좋고. 근데 저는 진짜 생얼로 이렇게 밖에 나온 게 지금 10년 만에 처음이라가지고 지금 되게 수줍어 죽겠어요.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오늘의 팔레트, 예,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가서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예요. 빠이빠이. 안녕. 안녕. 와, 진짜 이거 개소름이다. 근데 베스트 컬러 진짜 잘 사셨다. 어쩜 이렇게.